좀 적당히 감싸도 되는데 그렇게 추천을 하는 제품은 쓸데없이 공간 차지가 너무 너무 아쉽다. 너무 화려하게 감쌌어.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딱 추천하는 몇 가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브랜드별로 추천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왔다고 너무 댓글도 예쁘게 달아주시고 또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정말 즐겁게 요즘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요청도 많았고 다 잘하는 브랜드로 알려진 바로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꾸준히 영업했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특히나 2020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5관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클리오 제품들을 엄청 모아놨거든요. 이 제품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도 해보고 나만의 아랑픽 그리고 베스트, 워스트 제품까지 꼽아보려고 해요. 짜자잔! 가장 처음 소개하는 제품은 클리오의 베스트 쿠션 제품인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P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입니다. 클리오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기도 하고 클리오가 베이스를 잘해 쿠션 맛집이야 라고 어필을 한 제품은 바로 요 쿠션이잖아요.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P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무려 올리브영에서 베스트 제품으로 몇 번이나 소개가 되었고 2020 올리브영 어워즈에서도 꽤 높은 랭킹을 차지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보송보송하고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무겁거나 쉽게 밀리고 그리고 묻어남이 심한 게 항상 단점으로 꼽혔는데 이 쿠션은 저의 편견을 좀 깨준 쿠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퍼프가 맑고 쫀득쫀득한 제형이라서 피부에 올렸을 때 찹찹찹찹 찹쌀떡처럼 예쁘게 올라가는 점도 마음에 들어 커버 쿠션이라고 하면 무겁고 답답하고 겨울에 쓰면 쉽게 건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면서 무거움도 없었고 커버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높은 커버력에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추천을 하는 쿠션이기도 해요. 가격은 32,000원인데 가끔 프로모션이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저는 올리브영 가서 이렇게 항상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가져오는 쿠션이거든요. 추천하는 피부 타입으로는 지성이나 복합성한테 추천을 하지만 저는 건성인데도 스킨케어를 조금 빡세게 해주고 자주 사용을 하는 쿠션이에요. 다음은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 리넨입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 사용을 한 게 이 광채 쿠션이에요. 건성이나 복합성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쿠션이고 자연스럽고 밀착력 있게 올라오는 쿠션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양쪽 다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킬커버가 조금 더 제 취향이기는 했어요. 광채 쿠션은 확실히 광은 예쁘게 올라오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감이나 그리고 마스크에 묻어남은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지금은 제가 메이크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광이 예쁘게 올라오긴 하지만 이 위에 유분감까지 올라오게 되면 약간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느낌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천은 하지만 피부 타입이나 기초 베이스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건성이라서 광채 쿠션이 잘 맞긴 하지만 저보다 조금 더 유분감이 돌거나 조금 더 지성 피부라면 약간 불호 느낌이 조금 더 강할 것 같고 피부 커버력이나 밀착력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요 광채가 조금 더 아쉬운 느낌은 있었어요. 혹시라도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양쪽 다 차이를 꼭 체크하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클리오에서 정말 유명하고 매번 시리즈를 출시하는 바로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클리오 하면 가장 생각나는 제품이기도 한데 벌써 최근에는 8번 인투레이스까지 출시하면서 엄청난 시리즈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구매하기도 하고 클리오에서 보내주신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또 아랑 추천 컬러를 꼽아보려고 해요. 오늘 다양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 보여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딱 추천하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2번의 브라운 슈, 4번의 스트릿 브릭, 8번의 인투 레이스인데요.
이 다섯 가지 팔레트 중에서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눴어요. 약간 뮤트하고 브라운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높은 제품군이랑 좀 채도가 높고 붉은기가 많이 들어간 컬러로 나눠봤는데요. 추천하는 브릭 섀도우는 바로 스트릿 브릭 팔레트인데요. 출시를 했을 때부터 인기가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컬러는 제가 선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브릭이라는 컨셉을 너무 잘 잡았어요. 아, 나 오늘 약간 브릭 메이크업? 나 오늘 브라운 메이크업인데 조금 붉은기가 있는 게 좋아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딱 컨셉이 확실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발색이나 글리터, 자개 글리터까지 전체적인 조합이 괜찮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브릭 메이크업 하면 저는 딱 요거 클리오의 스트릿 브릭이 생각이 나거든요. 다음은 브라운 컨셉이 확실한 섀도우 팔레트 두 개를 출시할 텐데 얘네 둘 다 너무너무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클리오 아이 팔레트의 브라운 슈입니다. 2020 올리브영 어워즈에서도 베스트 제품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오늘 제 메이크업을 완성시킨 것도 이 브라운 슈인데요. 컬러나 톤을 전체적으로 너무 고르게 깔끔하게 잘 잡았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애교살에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지 컬러부터 딥한 컬러까지 너무 잘 구성을 짰고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데일리 메이크업은 끝장낼 수 있다. 나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컬러 조합이 정말 정말 좋아요. 혹시 올리브영 가시는 분들은 꼭 테스트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하는데 진짜 구매하면 후회 안 할 자신으로 정말 정말 완전 제 스타일. 올리브영에서도 이미 베스트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더 신뢰가 가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짙은 컬러로 사용하는 이 브라운 컬러가 아이라인을 풀어주기에는 조금 밝고 펄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라인 위에다가 사용을 하면 아이라인이 살짝 뭉개지더라고요. 그 점은 조금 아쉬운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컬러 조합이나 색조 팔레트는 너무 구성이 좋아서 데일리로 가장 추천을 하는 팔레트이기는 해요. 완전 추천! 짱이에요. 인기가 정말 정말 많았던 클리오의 인투 레이스인데요.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클리오 팔레트는 색깔 조합이 무펄, 쉬머, 막 글리터, 자개, 펄 막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조합을 해서 약간 정신이 없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투 레이스는 너무 깔끔하게 무펄 그리고 글리터 조합으로 깔끔하게 팔레트를 구성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색을 사용할 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이 팔레트를 그렇게 탐을 내요. 얘 하나 있으면 일할 때 정말 정말 좋다고 누구한테나 메이크업을 해줘도 이 안에서 조합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짙은 브라운까지 무펄이야. 클리오 배웠어. 웬일이야. 너무 바람직하지 않아요? 글리터도 쉬머한 글리터부터 자개 글리터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있어서 다른 팔레트랑 조합을 하기도 정말 쉽고 얘 하나 있으면 브라운 메이크업은 그냥 쓱쓱쓱쓱 순서대로 쓰면 되니까 초보자분들이나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까 요거 소개했었던 브라운 슈랑 그리고 인투 레이스 얘가 가장 아랑템. 완전 아랑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짜잔!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하나 더 있어요. 클리오 프리즘 에어 아이 팔레트예요. 1호, 2호, 3호를 제가 전부 가지고 왔는데 1호는 코랄 스파크, 2호는 핑크 어딕트, 3호는 골드 브로치인데요. 제가 사실 추천보다는 워스트템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민망하지만 안에 있는 구성이나 컬러 조합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딱 단점이 너무 큰 게 얘가 왜 패키지가 이쁘긴 해. 근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을까? 보통 아이섀도우 팔레트 보관할 때 저는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거든요. 아니면 옆으로 눕히거나 쓸데없이 공간 차지가 너무 심해요. 네모나게 만들어주지 위에 애매하게 볼록하게 올라온 아이들 때문에 수납을 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다른 점들은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특히 이 3번에 있는 골드 브로치 팔레트는 인기가 아직도 많고 유튜버분들의 뭐 베스트 제품으로 꼽히기도 하고 제가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아이보리 컬러가 애교살을 밝혀줄 때 정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써봤는데 컬러도 너무 괜찮고 구성도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거울이 있어서인지 얘가 너무 무거워서 팔레트가 계속 닫힌다는 단점 그리고 너무 패키지가 커서
무겁고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점. 닫아놓으면 안에 어떤 컬러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내용물은 너무 완벽하지만 얘를 감싸고 있는 이 화려한 패키지. 너무 아쉽다. 너무 화려하게 감쌌어. 좀 적당히 감싸도 되는데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점이 좀 아쉬웠어요. 아쉽죠. 얘가 무거워서 들고 있으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닫혀. 왜 이렇게 만든 거지? 이건 패키지가 너무 아쉬워서 워스트템으로 꼽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추천템은요. 제가 클리오에서 가장 많이 소개한 제품이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많이 소개했어요. 영상에서 제가 클리오 하면 항상 얘를 엄청 영업을 했더라고요. 영업은 아니다 막 꾸준히 사용을 했는데 바로 클리오의 아이브로우예요. 아이브로우?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클리오 제품이 아이브로우더라고요. 짜잔! 제가 클리오에서 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제가 정말 열심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클리오의 슬림테크 하드펜슬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몇 년 전부터 영상에서 엄청 영업도 많이 하고 꾸준히 소개도 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꼬다리가 빠져가지고 없는데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클리오 아이브로우는 제가 지금 왼쪽 눈에 사용을 했어요. 영업을 하면 정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인데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유분기에도 발색이 잘 돼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게 얘는 샤프심처럼 생겼거든요. 0.9mm예요. 정말 얇죠? 진짜 얇기 때문에 눈썹결을 하나씩 살려주기에 정말 괜찮아요. 저는 눈썹을 그릴 때 약간 결 따라서 한올한올 정말 그리듯이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듯이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결 살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얘가 결 살려주기에도 정말 괜찮고 눈썹숱이 없으신 분들한테 나 눈썹 있어 하면서 하나씩 그리기에 정말 괜찮거든요. 특히나 올해에는 아이브로우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눈썹결을 살린 메이크업이 유행이고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추천을 하는 아이브로우 얘는 꼭 사야 돼요. 클리오에 가서 무조건 사세요. 약간 속는셈 치고 단점이 하나 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0.9mm잖아요. 정말 얇기 때문에 똑똑 부러지기는 하거든요. 한 가닥씩 그려주면 눈썹결을 예쁘게 살릴 수 있으니까 가장 추천을 하고요. 오토 하들 브로우 펜슬? 저는 이제 그레이 브라운 색상을 얼마 전에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사선 모양으로 생겨서 얇은 부분으로는 세로로 그리면 눈썹결처럼 하나하나 한 가닥씩 그리기에 괜찮고 가로로 눕혀서 그리면 면적을 깔끔하게 채워줄 수 있으니까 약간 듀얼 펜슬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꾸준히 잘 사용은 하지만 저처럼 눈썹숱이 정말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추천하는 브로우는 요거 킬브로우 조금 더 추천을 해요. 다음은 짜자잔 요거는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예요. 제가 원래 얘를 사용하던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클리오 제품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메이크업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클리오 뭐 잘 쓰냐고. 그래서 주변에서 얘를 엄청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야, 안 지워진다고. 정말 하루 종일 촬영장에서 메이크업을 해도 안 지워지고 이렇게 물 맞는 신. 어? 아무튼 뭐 물이 사용되는 그런 촬영장에서도 얘가 정말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런 게 있었어? 왜 나는 몰랐어? 하고 얘를 제가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진짜 안 지워졌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손등에다가 슥슥슥 발색을 해보고 다음날에 지우고 바로 지우고 다음날까지 있었는데도 얘가 그때까지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나서 딱 픽싱이 되면 아무리 문지르고 제가 샤워를 해도 잘 안 지워져서 완전 충격템. 얘는 뭐지? 이런 거대한 아이가 있었나? 약간 클리오의 숨은 꿀템? 나만 몰랐나 봐. 다 알고. 클리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얘가 또 베스트 제품인 거예요.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애가 있었어. 나만 몰랐어. 여러분 제발 사세요. 저 딱 써보고 나서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애가 있었다니. 완전 추천. 진짜 추천해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 컬링입니다. 클리오에서 베스트 제품으로 꼽히기도 하고 올리브영에서도 베스트 제품으로 꼽히기도 하고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오늘도 제 아이 메이크업을 요 롱 컬링으로 했는데요. 짜자잔 짜잔. 진짜
진짜 예쁘게 올라가죠. 작년에 올리브영 어워즈에서는 1+1을 해서 제가 무려 4개나 쟁였던 꿀템인데 깔끔하게 올라가면서 속눈썹도 길어지고 컬링도 하루 종일 좀 잘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좀 급격하게 꾸덕하면서도 좀 끈적끈적하게 굳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속눈썹에 바르면 다리처럼 이렇게 곤충 다리처럼 꾸덕꾸덕하게 발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굳는 현상이 좀 빠르다는 게 단점이고 팁이 하나 있다면 안에다가 식염수 살짝 넣어서 사용하면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처음에 사용했었던 그 깔끔한 맛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사용했을 때 느낌이 너무 괜찮아서 추천을 하는 마스카라예요. 다음은 마지막 립 라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클리오의 매드 매트 스테인 립입니다. 짜잔! 제가 오늘 사용한 립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이번에 블러싱 핑크 컬러를 사용했어요. 클리오 립 사용해보신 분들도 있고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은근히 립을 잘하는 맛집이더라고요. 은근히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다른 제품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립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패키지에서부터가 컬러의 특징이 잘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레드, 누가 봐도 핑크, 누가 봐도 약간은 베이지 컬러가 있어서 색상을 선택하기에 쉽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패키지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서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도 괜찮아요. 얘는 립스틱인데요. 발림성도 깔끔하고 입술끼리 음파음파해도 쉽게 블렌딩이 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클리오의 립들을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써왔는데 얘가 이 특유의 클리오 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클리오의 약간 그 코코아 향? 이 초콜릿에 들어가는 은은한 코코아 향이 나거든요. 이게 저는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좋아하는 향은 아니라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클리오 립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 초콜릿 코코아 향은 뭔가 입술에 바르면서 그렇게 썩 좋은 향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호불호는 있지만 그래도 그 외 제외하고는 뭐 밀착력도 좋고 블렌딩도 잘 되고 컬러도 예뻐서 전체적으로 추천을 하는 립이기는 해요. 제가 매트만 소개를 할까 하다가 평소에 잘 쓰는 립스틱을 하나 더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클리오의 멜팅 쉬어 립입니다. 발림성도 훨씬 더 부드러운 게 장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 이거 멜팅 쉬어 진짜 잘 사용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쉬어 립스틱이나 글로시 립들 생각하면 너무 광택이 올라와서 본연의 색을 조금 흐리거나 너무 묻어남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은근히 밀착력도 괜찮았고 발색도 깔끔하게 올라오면서 나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직 요거 쉬어립 안 써보셨던 분들은 하나쯤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얘는 이번에 제가 클리오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꿀템이지 않을까라고 주문을 했는데 퍼프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 쓰는 퍼프라서 제가 하나쯤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너무 쫀득하고 퍼프에 요 코팅되어 있는 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막상 피부에 올렸을 때는 밀착되는 느낌보다 얘가 끈적끈적하게 가져가는 게 더 많았어요. 생각보다 퍼프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약간 아쉬운 퍼프라서 일단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만 그렇게 추천을 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밀착력이나 피부 표현에 예쁘게 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클리오 제품들을 나름 아랑픽도 선정해보고 베스트 워스트까지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클리오 제품 선택할 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